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여건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2 미팅 어 키위 애프터 유 리드와 리드 모아 컬처입니다. 자, 레슨2 미팅 어 키위. 키위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뜻은 먹는 과일 키위, 두 번째 뜻은 키위라는 새,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뉴질랜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2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자, Kiwi Manners and Etiquette According to James. 제임스에 따른, According to 뭐뭐에 따른, 자, 제임스에 따른 키위인들의 예의 범절과 에티켓입니다. 자,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 They are often called Kiwis. 그쵸? 자주 키위라고 불려집니다. They are friendly. 자, friendly는 다정한이죠. 그들은 다정합니다. Most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은 know, 압니다. 자, 뭘 합니다?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합니다.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죠. They enjoy team sports, 그들은 팀 스포츠를 즐깁니다. 자, conversation etiquette, 대화 예절입니다. It's normal to use first name. 자, it은 가짜주어, 가주어, to는 진짜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자, first name을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don't invade personal space. 자, 개인적인 거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자, invade는 침범하다. 자, don't touch people. 사람들을 터치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When talking to them.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자, talking about religion. 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 about religion. 종교에 대하여. 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is not 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Suggested code of conduct. 자, suggested 하면은 제한된 이 말이죠. 제한된 행동 규범입니다. of conduct는 자, 코드를 꾸며주고 있죠. Hold the doors for others. 남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세요. 자, tipping is optional in restaurant. 식당에서 팁을 주는 행동은 선택적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거죠. Try to speak quietly in public. 대중들 앞에서는 조용히 말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자, don't litter in the street. 자, litter는 쓰레기를 버리다죠.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자, B번입니다. Read the interview again. 다시 한번 인터뷰를 읽어보세요.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자,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ich is not true about Maori? 마오리족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A번. 자, 마오리 사람들은 뉴질랜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옷을 입는다. Similar to 유사 아니죠? B번. 자, 얼굴 타모코는 여전히 요즘에도 흔하다. 자, still은 여전히. These days 요즘이죠. C번. 자, 마오리족 아이의 머리를 터치하는 것, 만지는 것은 금기시된다. 터부라는 거 금기죠. 자,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B번이죠. Facial tomoko is still common these days. 얼굴에 하는 문신이 요즘에 여전히 흔하다? 아, 흔하지 않다고 했죠.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People who mention their wealth in conversation. 자, 대화에서,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그들의 재산을 mention, 언급하는 사람들은 are not respected by Kiwis. 뉴질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자, being modest. 겸손한 거죠. 자, 겸손한 것이 자, is important to New Zealanders.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C번이죠. 자,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Do Koreans have some manners similar to those of Kiwi? 자, 이 Kiwi라는 거 뉴질랜드 사람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의 매너 같이 그거와 유사한 매너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예의범절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What Kiwi manners do you think Koreans might need? 자, 어떤 뉴질랜드 사람들의 매너가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가? Support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지지해보아라. 자, C번입니다. Look at the pictures. 사진을 보아라. 그림을 보아라. And write the advice. 그리고 충고를 적어라.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manners mentioned in the text. 자, 본문에서 언급된, 자, 본문에서 언급된 매너들에 대하여 충고를 적어보아라. 자, 첫 번째 그림 뭡니까? 그쵸? Respect others' personal space. 다른 사람의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공간을 존경해 주어라 이 말이죠. 자, 2번은 뭡니까? Keep the street clean.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Don't litter.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자, 3번은 뭡니까? 3번은 자, Be modest. 자, 겸손하라. Don't show off your wealth or personal possession. 자, show off는 과시하답니다. 당신의 재산이나 개인적인 소지품을 과시하려 들지 말아라. Show off 과시하다는 뜻이죠. 자, D번입니다. D번. Take the survey. 설문조사를 받아라.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하여 your own level of Kiwi manners. 자, 뉴질랜드 예의 범죄에 대한 당신 자신의 레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받으시오. Compare your answers with your partners. 자, 짝꿍의 답과 여러분의 답을 비교해 보시오. 자, 항상 하면은 always, 때때로 하면은 sometimes, 절대 하지 않으면 never입니다. 1번, I stand close to people. 나는 사람들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2번, I touch people I talk to. 나는 내가 말하는 사람을 터치합니다. 만집니다. 3번, 자, I don't hold the doors for people behind me.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간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4번, I show off my possessions to others. 나는 나의 소지품을, 나의 재산을 남들에게 과시합니다. 5번, I litter in the street. 나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자, 7개에서 10개 사이는 Your Kiwi manners level is excellent.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범절 레벨은 뛰어납니다. Newzealanders will regard you as a well-mannered person.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신을 잘 예의 갖추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자, 4에서 6개 사이입니다. Your Kiwi manners level is average.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범절 레벨은 평균입니다. Not every Newzealanders will consider you courteous. 자,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이 당신을 예의범절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부분부정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자, 0개에서 3개 사이입니다. Your Kiwi manners level is low. 당신의 뉴질랜드 예의범절 레벨은 낮습니다. Newzealanders will advise you to improve your manners.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예의범절을 향상시킬 것을 충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리드모아 컬처입니다. British Manners 101. 자, 영국의 예의범절 101입니다. Formal greeting, 공식적인 인사에서는 Say, how do you do? 자,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How do you do? 자, 이거 greeting, 인사예요. Not a question, 질문 아닙니다. To correct response, to repeat, how do you do? 그리고 올바른 응대는 자, how do you do?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처음 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don'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Don't greet people with kiss. 자, 사람들에게 키스하면서 인사하지 마세요. 자, kiss is acceptable among close friends and relatives. 자, close friend는 가까운 친구고 relative는 친척이죠. 키스는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서만 자, 허용이 가능합니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자, small talk 한담입니다. 한가로운 이야기죠. do 이렇게 하세요. talk about the weather. 자,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or how far people have traveled. 얼마나 먼 거리를 사람이 여행했는지 말을 하세요. say lift. lift라고 말하고 루라고 말하고 flat 또는 sweet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lift elevator죠. 루라는 거는 toilet 화장실입니다. flat 하면은 아파트죠. 싸구려 아파트. sweet 하면은 캔디 사탕입니다. 자, don't 이렇게 하지 마세요. Don't talk about politics 정치학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Money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Religion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Don't say elevator. 자, elevator 란 말 쓰지 마세요. Toilet이란 말 쓰지 마세요. Apartment란 말 쓰지 마세요. Candy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미국식 영어 쓰지 말고 영국식 영어를 쓰라 이겁니다.
다이닝입니다. 정치 안 드는 건데. Do 이렇게 하시오. Wait for the host to start eating before you do. 자, 당신이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before you do. 당신이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인이 먹는 걸 시작하도록 기다리시오. Spoon your soup away from you when eating. 자, 당신이 먹을 때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로 수프에다가 숟가락질을 하시오. Always place your napkin on your lap. 자, 랩이라는 건 무릎이죠. 항상 당신의 무릎 위에 냅킨을 두도록 하시오. 자, don't 이렇게 하지 마시오. Don't lick 와 put your knife in your mouth. lick이란 단어 알아둡시다. lick은 핥다입니다. 그래서 칼을 핥지 마시오. 혓바닥으로 칼을 핥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속에 칼을 넣지 마시오. Don't reach across the table. 탁자 가로질러서 닿으려고 하지 마시오. Ask for things to be passed. 어떤 것들이 어떤 뭐 소금병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어떤 것들이 전달이 되도록 요청하시오. Don't cut a bread roll. A bread roll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빵입니다. 롤빵을 칼로 자르지 마시오. Always break it with your hands. 항상 그 롤빵을 두 손으로 자르시오. Question. What are the British English words for elevator, toilet, and apartment? 엘리베이터, 화장실, 아파트에 해당하는 영국식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자, they are lift, loo, and flash죠. lift라는 건 엘리베이터고, loo는 화장실입니다. flash은 아파트먼트죠. 자, 옆에 단어 잠깐 봅시다. response, 응답, relative, 친척, rig은 할답니다. gestures regarded as rude in Canada. 캐나다에서 rude, 무례한 것으로서, as는 몸으로서 간주가 되는 gesture들입니다.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outrageous, 터무니없는, offensive, 불쾌한, in general, 일반적으로, subtle, 미묘한, 자, the lesser known, 더 덜 알려진. 자,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으로, 자, in contrast to some other part of the world, 자, 세상의 다른 부분과는 좀 대조적으로 Canada is not a nation with a lot of outrageous or offensive gesture. 캐나다는 outrageous, 터무니없거나 offensive, 불쾌한 그러한 많은 gesture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most rude hand or body gesture are not subtle. 자, 가장 무례한 손 또는 몸 동작은 그렇게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an be easily avoided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쉽게 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Some of the lesser known bad gestures include. 자, 그 좀 더 덜 알려진 것들. 자, 나쁜 제스처로서 좀 더 덜 알려진 것들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 점검하겠습니다. 자, 엘보우, 팔꿈치, 펀치, 자리잡다. 세팅은 환경이죠. Unapologetic, 사죄 안 하는, 벨취, 트리마다 내뿜답니다. Sneeze, 재채기하다. Weirdly 하면은 이상하게 이런 뜻입니다. Ritualize, 의식적으로 되다. Vicinity, 주변 인근이고, Sympathy는 동정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엘보우, 팔꿈치죠. 퍼치드는 자리 잡음입니다. On a table while eating. 밥 먹는 동안에 테이블 위에 자리 잡은 팔꿈치. 이게 굉장히 무례하다 이거죠. It is generally considered rude in formal setting. Formal setting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환경이죠. 자, 공식적인 환경 자리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일반적으로 rude, 무례한 것으로 considered 여겨집니다. Though common in more casual situation. 비록 좀 더 캐주얼한 상태, 좀 더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2번. Eating with open mouth. 입을 연 채로 밥을 먹기. 입 벌리고 밥 먹는 거죠. Or talking with a full mouth. 그리고 입에 꽉 찬 채로 말하기. And apologetic public belching. 그리고 unapologetic입니다. 사죄 안 하는. 공식적 자리에서 트림을 하는 것을 사죄하지 않는 것. 그게 좀 안 좋다 이거죠. They are all considered extremely disgusting.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다 extremely 극단적으로 disgusting, 역겨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And are usually expected to be followed by an apologetic verbal excuse me.
그리고 이 사죄하는 구두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따라오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excuse me, 저 실례합니다 라는 사과하는 구두가 따라오게 되도록 기대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3번, 자, sneezing, 자, 재채기하는 겁니다. Sneezing is weirdly ritualized. 재채기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의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People say excuse me following a phrase. 자, 이 phrase라는 거는 재채기하는 거죠. 재채기하는 것을 따르면서 excuse me라는 말로 사람이 말을 합니다. While on anyone in the immediate vicinity says, bless you as a sign of sympathy. 자, as a sign of sympathy라는 것은 동정의 표시입니다. as는 뭐뭐로서. 자, 동정, sympathy죠? 동정의 표시로서 가장 즉각적인 주변의 사람들이 bless you, God bless you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동안에 자, sneeze, 재채기를 따르면, 재채기하는 행동을 따르면서 excuse me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Eye contact, 눈 맞춤, distraction, 주의 산만, debate, 토론,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display, 보여줌, affection, 애정, 자, cuddle, 꼭 포옹하다,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inclined,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indecent는 점잖지 못한, 자, decent가 점잖은 이란 뜻이니까, indecent는 점잖지 못한, offensive, 불쾌한, 4번 봅시다. Not making eye contact with the person one is speaking to. 자,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과 눈을 맞추지 않는 행동.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지 않는 그런 행동은 is considered a rude form of shyness or bored distraction. 부끄러움 또는 지루하게 된 주위 산면으로부터 온 무례한 형태로 간주가 됩니다. 자, 눈 맞춤을 해야 한다 이거죠. 5번. There is a debate in Canadian society regarding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자, public displays of affection이라는 거는 애정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놓고 애정 표현하는 거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캐나다 사회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PDA라고 부르죠. 자,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cuddling, 꼭 안아주기, or passionately kissing in public places,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기와 같은, 대놓고 애정 행각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캐나다 사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습니다. Some may be inclined to ignore them. 자, 몇몇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While 반면에 others consider them quite indecent and offensive.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꽤 점잖지 못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자,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en someone sitting right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라는 거는 바로 당신 옆자리죠. 바로 당신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sneeze, 재채기를 했을 때 sneeze, 재채기하다 What are you obliged to say? 당신은 뭐라고 부득이하게 말하게 됩니까? 자, obliged, 부득이하게 뭐뭐하게 되다 자, I am expected to say bless you 자, bless you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 나는 부득이하게 bless you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 말하게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PDA stand for? 자, stand for, 상징하다, symbolize,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입니다. PDA는 뭘 나타내는가, 뭐를 상징하는가? PDA stands for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자, 어떤 애정 행각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대중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이거 말이죠.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outrageous, 터무니없는, offensive, 불쾌한. 퍼취, 자리 잡다, 벨취, 트림하다. 자, disgusting, 역겨운, ritualize, 의식적이 되다, vicinity, 근처, 근방, distraction, 주의 산만, cuddling, 꼭 껴안아주기,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indecent는 점잖지 못한. decent가 점잖은 이란 뜻이니까, indecent는 점잖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